어릴 적 배웠던 샵과 플랫 기억하시나요? 표시된 음의 높이를 반음 올리거나 낮추는 역할을 하는 이 기호들은 악보를 보다 경제적이고 간결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만약 샵과 플랫이 없다면 도레미파솔라시 외의 다섯 음을 오선지에 그릴 수도 없고 이름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샵과 플랫은 왜 굳이 이렇게 생긴 걸까요? 음 높이를 올리고 낮추는 표시라면 화살표를 위아래로 그리는 등 더 직관적인 표시들이 있을 텐데, 또 샵이나 플랫의 효력을 없애는 제자리표, 이건 또 왜 이렇게 생긴 걸까요? 수백 년 전 작곡된 고전음악부터 오늘날의 대중가요까지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음악들은 장조나 단조의 음계를 사용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밝은 장조나 혹은 이렇게 어두운 단조로 말이죠. 음계란 12색 색연필이 있더라도 무지개를 그릴 땐 7가지 색만 사용하는 것처럼 수많은 음들 중 음악에 사용할 음들을 모아 높이 순으로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음악을 만드는 기본적인 음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도레미파솔라시를 다장조의 음계라고 부르며 이 음계를 사용하면 밝은 소리를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처음부터 음악이 장조나 단조의 음계로 만들어진 건 아니었는데요. 장단조가 탄생하기 전 음악은 교회 선법이란 걸 사용해 만들어졌습니다. 갑자기 웬 교회? 교회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16세기 이전 클래식 음악은 종교 음악이나 다름없었는데요. 거의 모든 음악의 창작과 연주가 교회에서 행해졌고 기보법의 정립과 음악이론의 연구 또한 교회에서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사용된 선법을 특별히 교회 선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교회 선법에서 임시표들의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법은 음계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교회 선법은 다장조와 같이 도레미파솔라시 7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이 7음 중 어느 음을 종음으로 선택하는지에 따라 여러 종류의 선법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종음이란 음악에서 가장 주요하게 사용되는 음이자 대체로 선율의 마지막 음을 뜻합니다. 종음이 도면 도선법, 레면 레선법, 미면 미선법이 되는 식이죠. 얼핏 보면 모두 도레미파솔라시로 만들어진 같은 음계 같지만 선법 음악에서는 이들 모두가 다르게 취급되는데요. 색깔에 비유하면 빨간색을 더 돋보이게 그린 무지개와 노란색을 더 돋보이게 그린 무지개는 서로 다른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교회 선법으로 만들어진 음악에서는 샵이나 플랫이 사용될 일이 전혀 없었는데요. 모든 음악이 도레미파솔라시 7음만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교회 선법에서도 단 하나의 변화음이 사용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C플랫이었는데요. 왜 하필 그 많은 음들 중 C플랫만이 변화음으로서 사용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C가 특정 상황에서 심각한 불협화 음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그 불협화 음정을 들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이 소리들은 흰 건반에서 나올 수 있는 협화적인 사도 음정입니다. 소리가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죠. 그런데 딱 하나 안 들려드린 음정이 있는데요. 바로 파와 시가 만드는 음정입니다. 다른 음정에선 들리지 않던 불협화가 느껴지시나요? 모든 협화적인 사도 음정은 두 개의 온음과 하나의 반음만큼의 간격이지만 파와 시는 온음 세 개만큼의 간격입니다. 이 음정을 트라이톤 또는 증사도라고 하는데요. 음악 속의 악마라고 불렸던 이 불협화 음정을 없애기 위해 중세시대의 음악가들은 시음을 반음 낮춰 파와 시를 협화 음정인 파와 시플랫으로 만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임시표의 시초인데요. 사람들은 일반적인 시와 반음이 낮은 시를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에 해당하는 알파벳인 B의 소문자 글씨체를 이용하는데요. 본래의 시는 네모난 글씨체의 B로 반음이 낮은 시는 둥근 글씨체의 B로 표시한 것이죠. 바로 이 네모난 B가 지금의 제자리표와 샵이 되었고 둥근 B는 플랫이 되었다고 합니다. 초기의 임시표들은 현대의 임시표와는 약간 의미가 달랐기 때문에 제자리표와 샵은 구분 없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다가 점차 오늘날의 제자리표와 샵으로 나누어졌는데요. 이 둘이 분리되는 과정은 어렵고 복잡하지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C에 해당하는 알파벳이 B인 이유는 라가 A이기 때문인데요. 왜 A는 도가 아니라 라일까요? 오케스트라가 라로 튜닝해서? 조표가 없는 단조가 으뜸음이 라여서? 라가
다른 음들보다 잘 들려서? 다음 TMI 영상 왜 라가 A일까를 예고하며 클래식 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